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농장 주말농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추 심고 한 50일이 됐는데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이쪽에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해서 그 목장에 그 울타리 있잖아요. 나무로 해서 만든 거. 그런 식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할 때는 이 껍데기를 반드시 벗겨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껍데기 안에서 벌레들이 기생을 해서 나무를 썩는데 더 잘 썩게 만들어주고 벌레들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울타리 만드실 때는 이 껍질을 다시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이쪽하고 이쪽 양쪽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 밑에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저희들이 사용했던 나무 50cm를 잘라서 이렇게 설치하고 기존 나무 이건 밤나무예요. 밤나무인데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나무가 생기면 그 위에다가 설치하면 모양이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는 피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까지 완성을 했고요. 여기에 뭐 완전히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1-2년 정도 사용될 것 같아요. 나무가 땅에 닿이고 비에 젖고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금방 썩습니다. 금방 썩어 갖고 그냥 이제 바로 한 1년 후에 또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네 여기만 다 하면 되겠네요. 네. 멋있습니다. 한번 맨발로 걸어보겠습니다. 땅의 그 촉감을 온전히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좋다. 의자까지 만들었네.